진짜 마지막이다. 네가? 형 결혼한다. 야, 신라 어디 갔어? 안녕. 애도 태어났는데 진짜 끝난다. 아빠 끝난대. 뭐고? 이번엔 진짜! 새해를 맞으면 꼭 목표로 삼을 만큼 쉽지 않은 그 약속, 금연. 금연을 왜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제대로 해야 금연 성공률도 높아진다.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을 금연 방법,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체계적인 금연 관리가 가능한 곳, 광양시 보건소 금연 클리닉인데요. 지금 등록자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네, 전년 대비해서 13% 정도 낮아졌죠. 올해는 금연 보조제 이외의 행동요법도 정말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씩 아이디어를 내보도록 하세요. 우리나라는 국가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통해 흡연자들의 금연치료를 돕고 있는데요. 금연치료를 받고자 한다면 그 누구든 지원 대상입니다. 금연클리닉 프로그램은 6개월간 금연에 등록하고 6회 내지 9회 이상의 상담을 통해서 금연에 완전하게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안에는 비대면 상담과 비대면 등록을 이용하려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비대면 등록을 위해서 저희들이 뭐 산업장 안전 관계자들이라든가 그 학생 주임 선생님이시라든가 금연 담당 선생님을 통해서 비대면 등록과 비대면 상담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23년 넘게 담배를 피워온 이정빈 씨는 두 번의 실패 후 올해는 꼭 성공하겠다는 의지로 이곳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기 금연 클리닉에 오시게 되면 첫날은 인적 사항이나 흡연 습관에 대해서 등록 카드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거를 보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연의 첫 단계는 본인의 흡연 상태와 의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제 새해도 됐고 작년 말부터 또 마음으로 이렇게 또 주변에서도 그러고 가족들도 그러고 제 본인 스스로가 건강한 어떤 그런 삶을 위해서 금연을 실천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 의지대로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금연 클리닉 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금연의 실패 원인은 니코틴 중독. 그렇기 때문에 금연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현재 니코틴 의존도가 얼마나 높은지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3단계로 나뉘는 니코틴 의존도에 따라 맞춤형 금연 방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 테스트 이후에는 그분에게 맞는 올바른 금연법을 상담사들이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치아가 안 좋으신 분은 껌 대신에 니코틴 사탕을 이용한다. 아니면 위장관 계통이 안 좋으신 분들은 패치만 이용한다. 뭐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패치를 이용하지 않고 껌이나 다른 것을 이용한다. 이런 여러 가지 그분 상황과 흡연 습관에 알맞는 금연 방법을 제시합니다. 지금 하루에 6, 7개 정도면 니코틴 보조제 사용을 좀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저한테 맞는 어떤 그런 용량의 어떤 패치는 어느 정도를 사용해야 되는지. 니코틴이 지속적으로 흡수되는 니코틴 패치보다는 본인이 조절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니코틴 껌으로 이렇게 드릴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금연에 꼭 성공하는 게 제 목표고요. 그리고 금연 클리닉 센터에서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패치와 껌을 잘 활용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의지를 많이 올려서 금연에 꼭 성공해보고 싶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동수칙 실천이 금연 성공의 지름길. 금연 성공자의 경험담은 큰 네, 힘이 되는데요. 금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한 달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지금 도전을 몇 번째 하다가 이번에 이제 금연 성공을 하고 싶어가지고 금연 사례자 분이 계시다길래 한번 그 노하우라든지 좀 꼭 금연을 해보고 싶어서. 그러시구나. 예예. 예. 저는 담배를 핀 지가 한 47년 동안 폈어요. 예예. 예. 그랬는데 예. 사람들 눈치를 보서 담배를 핀다는 그 자체가 자존심 엄청 상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확 끊어버렸어요. 그냥. 그게 내가 생각할 적에는 마음가짐 같아 보니까. 예, 예, 맞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꼭 성공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뭐 축하는요, 그게. 축하받을 일은 아닌데. 금연 오고 나니까 첫째 정신이 밝아지고, 그리고 모든 일이 자신감이 붙더라고. 사람들한테 떳떳이 나설 수 있다는 거. 냄새 안 나는 게 내 몸에 냄새가 안 나니까. 흡연 기간도 굉장히 길고 나이도 저보다 훨씬 더 많으신 분이 금연의 성공 과정을 가지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부럽고 굉장히 대단하시다고 생각하고, 저 또한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꼭 이번에 금연을 도전해서 꼭 성공해봐야 되겠다, 저분처럼 굳은 의지가 생겼습니다. 보건소 금연 클리닉은 1년에 3회까지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금연에 도움이 되는 음식도 알아두면 좋겠죠. 담배를 갖다가 내가 피움으로써 내 건강이 나빠진다는 걸 갖다가 본인 스스로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금연에 꼭 성공하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데 자신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흡연은 질병입니다. 질병을 치료해야 되는 게 맞고요. 여러분의 흡연, 3분간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흡연이 환상적이지가 않고요. 2022년에는 정말 호랑이 기운을 받아서 여러분도 금연에 꼭 성공하시면서 코로나도 떨쳐내고 담배도 떨쳐내고 으라차차 기운내는 2022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의 의지로만 담배를 끊을 확률은 고작 3%. 금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본인의 의지라지만 성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전문가의 도움도 꼭 필요하죠. 큰돈 들이지 않고 체계적인 금연 치료가 가능한 금연 클리닉을 활용해보세요. 올해는 꼭 금연에 성공하세요.